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요, 중학교 때부터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농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롤과 피파를 즐겨하던 그저 평범한 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엠넷에 한 TV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꿈도 갈아치우고 본인의 한 가지 직책도 얻게 됩니다. 한 팬클럽의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꿈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를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마케터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바로 저고요. 제 얘기를 능청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덩크가 뭐가 어때서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세 번째 연사자 김민우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덩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난 이 단어를 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손 한번. 맞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다, 나는 나쁘지 않다, 좋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오, 생각보다 많아요? 당황했어요, 지금?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좋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죠. 혹시 이 단어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한번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덕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친일파도 있고요. 이유 없음, 부정적,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 네, 확실히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지죠. 자, 그럼 우리가 덕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어원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타쿠라는 일본 단어에서 파생이 됐고요. 이 오타쿠가 우리나라 말로 해보다 보니까 오덕후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의 특성이 있죠? 말 떼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게 덕후가 돼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이 오타쿠라는 단어 들으면 아직도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겠죠? 저는 이랬거든요. 어? 애니 보는 사람? 왠지? 아, 미안해요. 네. 사실 오타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천재가 아니라 덕후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누군지 아시죠?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천재였죠.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물리로 세상을 바꿨는데, 자, 생각 하나 해볼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물리를 싫어했어요. 물리 덕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물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물리 덕후니까 세상을 바꾼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바꾼 두 명의 덕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두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 명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샤젤 감독은요, 여러분들 라라랜드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라라랜드를 만든 감독입니다. 라라랜드 하면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재즈. 재즈. 네, 감사합니다. 재즈인데요, 데미안 샤젤 감독은 어릴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재즈를 되게 좋아하는 재즈 덕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미안 샤젤 감독이 딱 대학교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빠진 거죠. 근데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예술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영화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쓴 시나리오가 바로 라라랜드였는데요. 사실 영화계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라라랜드 시나리오를 딱 들고 갔을 때 무명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받아주겠죠. 마찬가지로 데이미안 셔젤 감독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데이미안 셔젤 감독이 자신의 어릴 적 생각을 가지고 만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위플래시였습니다. 위플래시도 베이스가 재즈죠? 본인의 경험을 그대로 녹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위플래시가 대박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사들에서 아 나한테 시나리오 달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라라랜드였습니다. 재즈를 좋아했던 한 청년이 영화 산업에 뛰어들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재즈와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편의 영화를 히트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로 덕후의 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의 롤모델과 모티브라고 보시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되면 만나게 될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라는 거에 초기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민간 우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창업자이고 이 하이퍼루프라고 팬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사업의 최고 책임자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앨런 머스크가 뭘 했던 사람이냐면요. 너무 우주를 좋아한 나머지 우주에 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돈을 벌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든 사업이 바로 저 왼편에 있는 스페이스X 민간 우주선 사업입니다. 단지 우주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 하나로 본인이 만들어낸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본인의 꿈 하나, 그 덕질 하나를 위해서. 이 앨런 머스크가 한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집착하라, 집착하라, 그리고 집착하라. 앨런 머스크가 항상 본인이 역경을 맞이했을 때마다 우주 생각을 하면서 했던, 본인에게 했던 말이래요. 집착하라, 집착하라, 그리고 집착하라.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봤으니까 해외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위에 있는 일본어로 된 저걸 해석을 해보자면 빨간쪽은 긍정적이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은 이제 좀 그냥 그렇다, 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편이 맞는 게 눈으로 보이죠. 이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 좀 특이한데요. I don't care, 나 상관없대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타쿠다? 신경 안 쓴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긍정적이죠?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례를 보여드렸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확실히 부정적인 게 많죠? 아까 그 전 사례에 비해서 친일파? 저 눈에 확 띄죠? 왜 띄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죠. 첫 번째는 단일 감정입니다. 아까 오타쿠의 어원이 뭐라 했죠? 일본어였죠.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항상 그 갖고 있는 그 생각, 일본은 그냥 싫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단어가 일본어라는 것보다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친일파라는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둘째, 부정적 이미지. 아까 손들었을 때도 꽤 많았었죠? 부정적이라는 사람들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으니까 그냥 부정적이었어요. 싫었어요.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죠. 세 번째는 문화의 단절감과 폐쇄감이라는 겁니다. 덕질을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의 커뮤니티 안에서 본인들끼리 좋아하면서 막 헤헤거리고 있는 거. 그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건데 밖에서 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지? 그러는 거니까. 아, 단절감과 폐쇄감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그냥 싫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도 보셨죠? 이유 없음.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드렸죠. 저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터가 되겠다고. 그게 저기서 말하면 덕행일치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같이 하면 얼마나 효율도 좋고 재밌겠어요, 삶이. 그래서 이걸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까 그 설문조사에 봤다시피 덕질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제안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덕후가 바쁜 세상. 앞에서 말씀드린 세 명의 덕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앨런 머스크, 그리고 데이미안 셔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세상 바꿔보는 거 어떻겠어요? 저 아기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재밌겠죠? 그 세상이 올 때까지 덕후들은 본인의 덕질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말릴 때도 계속하는데 누가 말린다 해서 멈추겠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그들은 본인의 덕질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천재가 아니라 덕후다. 앞에서 보였던 여러분들의 그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저 사례가 돼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